당신이 기다리던 꿈의 무대 청춘 노래자랑 오늘의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춘 노래자랑 사회자 뽀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여러분들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는 청춘 노래자랑 살기 좋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동네 강동구에 왔습니다. 서울.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잘해놓고 우리 강동구의 구민회관인데 강동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그냥 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성스러운 참 정이 많은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노래자랑 얼마나 노래가 센지 290명이 신청이 와서 일주일간 예선에 뽑힌 분들이 바로 제 뒤에 있는 분들입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오늘 참가자들께 보기에는 예사스럽게 안 보이죠? 대단합니다. 너무 끼가 많아서 강동구가 얼마나 살기 좋은가를 표시를 이분들이 해 주십니다. 자, 강동구 소개 좀 할게요. 뭐 소개할 필요 있나요, 여기가? 빼놓을 수 없는 암사동 선사 유적지. 서울에서 유일하게 6000년 전 선사 문화를 간직하고 있고요. 도시를 쭉 둘러싸고 있는 강동 그린웨이. 걷기 참 좋은 코스입니다. 국제 인증까지 받은 코스입니다. 2019년까지 상일동의 청담 산업단지에 이어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들어설 예정이고요. 과거와 현대가 공존한 매력적인 도시 강동구입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들의 밝은 박수 보니까 저도 이사 와서 살고 싶네. 네. 정말로 좋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요. 청춘 노래자랑 누구나 한번 꿈에 그리는 무대이고 다 나오고 싶어하는 청춘 노래자랑 1번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암사삼동 이광자입니다. 아, 처음부터 이렇게 화끈하면 어떡하려고. 어휴, 그래? 화끈하게 해야죠. 그러세요? 예. 만져 보니 뜨거워. 뜨겁죠. 네. 근데 통장이시라고? 네. 교수님, 통장은 뭐 하는 거예요? 통장은요, 강동구 소식지,
열심히 날라야죠. 제가 자전거를 엄청 잘 타거든요. 아, 예. 그 강동구 소식지 전하고 어려운 가정 종량제 봉투 갖다 드리고 꼭 필요하네. 그렇죠. 야, 근데 요새는 또 무엇이든 한복을 맞추고. 네네. 세상에 남편은 뭐 할 일 하나도 없네 이 집에는. 아, 그래도 벌어야죠. 남편은 돈 좀 요새 벌어? 벌어야죠. 야, 안 벌면 아파요. 능력 있네. 그럼요, 능력이죠. 남편이 몇 살 되셨는? 아, 이제 올해 한갑 됐어요. 한갑인데도 돈을 벌어? 당연하죠. 나는 지금 80이 다 됐는데도 돈 버는데? 죄송합니다. 야, 박수 보내세요. 박근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춘 노래자랑 강동구입니다. 자, 이번엔 어떤 분일까요? 계속 기대하셔도 됩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 이 노래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천호동 신영이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몸부림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할 맛이 나요. 악단 좋지요. 여러분 반응 좋지요. 노래 애수의 소외곡인가? 참 좋지. 추억의 소외곡인가? 아주 여러분들 따라하기도 좋은 노래인데 춤들 다 잘 추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심사위원이 궁금하지요? 자, 한혜진의 너는 내 남자, 김혜연의 유리구도, 정재은의 어차피 떠난 사람을 작곡하신 김수환 선생님 박수 보내. 조항조의 가지마,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와인 등을 작곡하신 작곡가 김인효.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할 수 있게 저절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악단입니다. 송기영 악단입니다. 네. 흑백 노래에다가 칼라치를 해주는 멋진 코러스, 선 코러스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청춘 노래자랑, 여기는 강동구 구민회관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래를 사랑하는 구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날 사랑하 하신다 하니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월월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행복하여서
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김경희 씨입니다. 미운 사내. 몇 번 했다고요? 두 번. 두 번.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세요. 제가 여기 출전하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데 제가 시집을 33세 가서요. 네. 지금 대학생을 엊그제 수시로 보내고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 방송에 나오는 노래자랑만 그냥 보시고요. 몸이 이렇게 뚱뚱하신데 걷지도 못하시고 하여튼 어머님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예쁘게 노래하고 열심히 한 거 보시고 조금이라도 효도가 될까 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시어머니야? 친정엄마? 친정엄마. 친정엄마. 네. 너무너무 고생하시고요. 아버님도 제발 어머님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주 딱해 죽겠어요. 왜요? 돈이 있으면 뭐해요? 건강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쓰시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한테 뭐 불효를 했지만은 늦게 시집을 가서 아들 딸 잘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보내시기 바라시고요. 네, 이분이 또 붓글씨를 써요. 직접 쓰신 거. 네. 오 쓰세요. 청춘. 네. 노래자랑, 청춘 노래자랑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파이팅. 와, 요새 아주 유행하는 글씨체예요. 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자, 청춘 노래자랑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초대 가수가 묻힐 것 같아. 너무 이 강동과 노래를 잘해서. 그래도 이분은 미모도 되고 노래는 자신이 됩니다. 붙어볼만 합니다. 연치후 박수로 맞이하세요. 하우. 속을 곡한
세세요. 아버지. 예. 야, 이 노래를 왜 선택했죠? 첫째는 곡이 좋았고요. 예. 두 번째는 내가 1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 네. 어머니 혼자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어머니가 마음에도 그리던 서울에 찾아와서 84살에 이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 나를 길러주고 지켜준 어머니를 생각하니 이 가사가 그렇게도 마음이 들었어요. 네. 예. 아, 이분이 왜 이러시냐면요. 옛날에 웅변대회에 큰 상을 받았어요.
오늘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오빠 이 선생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강동구이기 때문에 강동구라는 이 삼행시로서 운전자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강 강가에 있다고 강동구라 하였던가, 동 동쪽에 있다고 강동구라 하였던가, 구 고구마를 이 날아가 철새 강동구 찾아 다시 오네. 네. 아니 아버지, 오빠 이상용 선생님. 네. 정말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그런데 이 선생님 여기 가서도 인사를 해야지요. 심사위원한테 인사해야.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봐, 상 하나 드려. 저 정도인데 안 드리면 되겠니? 이번에는요, 내가 크다 크다 이렇게 큰 여자 평생 처음이요. 우리 집사람도 무지하게 큰데 소개만 하고 도망가려고. 다음 출연자 박수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느낌대로 느낌대로 나를 짜릿짜릿한 눈빛으로 나를 한 번 두 번 만나고 다시 헤어지는 사랑은 싫어. 나를 정말 진심으로 나오셨습니까, 형님?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명랑해요. 와, 이 강동구가 정말 유명한 분이 많으세요. 이분이 뭐 했다고요, 옛날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냥 오락부장, 뭐 응원단장, 응원단장. 이 정도.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네일아트 샵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요 바로 앞에서요. 아, 네일, 아 손톱. 예예. 예. 이게 자기 거예요? 예. 붙인 거 아니고? 좀에 관리 좀 했습니다. 야. 이런 손톱 관리하면 돼요, 돼요. 아, 얼마예요? 2만 원. 2만 원. 한쪽에? 아니요, 양쪽에. 양쪽에. 이거 물어봐 있어. 얼마예요? 이 정도 하면 얼마나? 15만 원. 손가락 하나 3만 원이네. 네, 그것도 남의 목소리도 잘 낸대요. 누구 목소리? 아니 그 학교 다닐 때 한 건데. 예, 예, 예.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갖고 뭐 나훈아나 이런 좀 모창인데. 예, 나훈아 모창. 자 시작.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뭐를 잡혀요. 요 이빨이 포인트예요. 이빨, 요 이빨 히떡 나오는 거 있잖아요. 허연 거. 또 이주일 선생님 춤 한번 추고요. 이주일 선생님. 이주일 선생님 춤. 수지큐 음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지큐 되나? 이 길 따라 한번 보시라니까요. 됐어요, 됐어요. 아니 남편 살아 계세요? 남편 살아 있어요. 남편 엄청 얌전해.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런데 부인이 이 지경이야? 선생님 저도 술 담배 안 합니다. 엄청 고지식해요. 생긴 것만 이래요. 남편도 커요? 남편은 안 커요. 나만 하지? 그 정도는 아니라요. 너무 작아요. 작아. 그 정도는 아니라. 그래요. 남편 안 오셨나요? 못 왔어요. 일하고 있어요. 왜 와 이 꼬라지를 볼. 그래도 참 가정적으로 성실하
써요. 네. 그렇죠? 네. 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뭐 상도 좀 타시고. 제발 좀 줘야 되는데. 예, 저쪽에 있는 두 사람이. 선생님, 예. 이쪽 분은 처음 뵙고 저쪽 분은 저번에 뵀던 분이네. 예. 꼭 하나 부탁합니다. 44년 만에 내가 이 꼬라지를 해갖고 내가 이어 나올 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당도 포기하고 제가 요 짭짤하게 벌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예. 예. 야야야. 저 심사위원 부인을 내일 가게로 보내. 오라이소 오라이소 이 15만 원짜리 해준다고 오라이소. 네, 우리 멋쟁이 이런 분이 가정에도 남편에도 충실합니다. 박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나는 이런 분하고 살아봤으면 재밌겠어. 내 손톱으로 할킬까봐. 네, 여기 강동구입니다. 진짜 살고 싶은 동네 강동구. 다음 분입니다. 파워풀한 목소리 참가번호 7번 배경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입니다. 이 가면 갈수록 희한한 분들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나오는 분들은 아주 정성껏 성의 있게 준비를 하신 주부신데 아주 남편에 대해서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분만 멤버가 되어 있답니다. 자, 일단 박수로 모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필사입니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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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잠깐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전부 가정이 있는 분이죠? 당연하죠. 충실하죠? 네. 네, 남편도 다 있고. 당연히 있죠. 네, 옷은 이거 여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티셔츠 사갖고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막. 아, 잘하셨습니다. 신랑 배울 때. 신랑들 전부 찬성하죠? 네, 당연하죠. 여러분, 이분이 신랑들한테 혼날 것 같지만 여기 나오신 출연자 신랑 전부 이 안에서 비디오를 찍고 있답니다. 이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한마디 해요. 여보, 고마워. 여보, 우리 저기 여기 연수반이라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요. 그동안 혼자 밥에 먹고 국 끓여 먹느라 고생했어요. 사랑합니다. 남편에게. 예, 안녕하세요. 자기야, 이 뜨거운데도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정자는 여기 와서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즐기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요게 제정신이야. 잘해. 이리 와봐. 여기 키 작은 아주머니 남편한테. 남편이요? 아, 지금 뜨거운 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또 열심히 또 제가 주어진 충실한 임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남편이 전부 더운 데서 일해야 되는데 전부 보일러공인가. 그래요. 네. 다 만들었습니다. 아, 이 단복을. 네. 네, 이분들은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죠, 어머니. 네, 우리 웃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모임이거든요. 어르신들 언제든지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아, 네. 근데 서울 구경 같은 걸로 해갖고 웃음 치료도 한다고. 예, 예. 그거 한번 볼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끝에 부분만 하겠습니다. 예. 예. 다 함께 한번 웃어보실까요? 네! 레디, 고! 네. 아, 멋있어요.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 밥 굶기지 마시고. 오케이. 네. 네, 우리 강동의 최고의 어머님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꽁 해갖고요 입이나 쭉 빠지고. 우리 강동구의 주부들은 그러지 않으려 믿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아주 착한 남자, 얼굴도 잘생겼 지만 마음도 잘생긴 여러분들의 가수 현당 왔습니다. 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했다 세월이 갔다. 너와 내가 함께 보냈던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세상살이 인생살이 할 걸 안아줄 걸 그래서 껄껄껄 아쉬움에 껄껄껄 웃으면서 인생은 흘러가더라. 미워했다 덧없이
했던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세상살이 인생살이 지나보면 별건 아닌데 잘해줄 걸 용서할 걸 안아줄 걸 그랬어 껄껄껄 아쉬움에 껄껄껄 웃으면서 청춘은 흘러가더라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보면 별건 아닌데 잘해줄 걸 용서할 걸 안아줄 걸 그래서 껄껄껄 아쉬움에 껄껄껄 웃으면서 인생은 흘러가더라 청춘은 흘러가더라